마지막으로 게시즈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추측을 하는, 추론을 하는 맞추는 거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시즈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데프스트락트를 규정했고, 그런 다음에 뉴 펑션, 새로운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애드를 두 개를 두고 있어요. 똑같은 애드예요. 똑같은 애드인데 보시면은 첫 번째는 히트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인 경우입니다. 미스인 경우에 추가하는 내용, 그러니까 미스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전에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내가 상대방의 좌표를 추정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 선택을 했다는 표시를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아마 맨 위에 그림이 있었나 싶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미스 부분입니다. 이거는 맞춘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앨리스와 밥, 앨리스가 자신의 보드를 볼 때 이렇게 보이고, 밥의 보드는 이렇게 보이는 앨리스 눈에. 앨리스 눈에는 자기가 맞춘 것은 파랗게, 자기가 틀린 것은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틀린 것도 표시가 되어야지 다음번 자기가 추론을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스의 경우와 맞춘 경우와 맞추지 못한 경우를 둘로 나눠서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는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봤던 정보이죠. 이런 로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거예요. 맵셋풋에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죠. 게시즈라고 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항상 받을 때 마찬가지 아규먼트를 전달 받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문법은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이러한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어야 한다, 스트럭트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전달받은 아규먼트가 이러한 데이터 형 타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펑션은 실행되지 않죠. 첫 번째는 마찬가지, get시즈 struct의 데이터 타입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get시즈 히트와 미시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춘 것과 맞추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것을 테스트하는 코드를 제가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IX 환경에서 이렇게 각각의 문장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 IX 환경에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R은 리컴파일을 쓰라는 겁니다. 리컴파일한 것이고 아일랜드의 테스트 코드들은 여기 있는 이 녀석들과 밑에 있는 이 녀석들입니다. 이 부분들이죠. 그리고 보드에도 마찬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보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최종이죠. 그러니까 최종 다른 것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아일랜드라든가 게스라든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나겠죠? 지워버리고 얘도 정상 동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에 마지막으로 보드도 여기 보드에서 테스트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게스 보드에서 게스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이 모듈들 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듈과 모듈이 연결되는 것은 펑션을 통해서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펑션들의 각각의 기능들도 지난 에피소드에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코드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이미 우리가 앨리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지난 강좌 중급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중급 3년차 수업이잖아요. 중급 3년차에 어디 수업이냐 150번 여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은 이전에 있던 이 수업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업에서 이미 우리 다뤘던 내용들은 다시 재차 설명을 해드리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코드들을 쭉 보시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냐니까,
여기 지금 네 개의 파일이죠. Border Coordinate Guess Island입니다. 그죠? 이전에 정리한 것처럼 각각의 모듈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먼저 정리를 했었죠. 그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리를 했었는데, 요런 것들,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저 펑션 네임을 지정을 해서, 모듈 이름은 그냥 그대로 border coordinate, guesses, island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 보드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여기 테스트 가능한 코드. 이게 테스트 코드들입니다. 이 테스트 코드들이 먹혀들 수 있도록, 그죠? 먹혀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요네 개의 모듈을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마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루 왼종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대로 여기 있는 요 코드들 마지막 테스트 보드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드 파일에 있는 여기 마지막 테스트 파일, 테스트 코드들이 동작하도록 새로 요네 가지 모듈들을 구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코딩을 하시면은 어쩌면은 여기 지금 이뭐 여기 이 책의 저자가 기술한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 그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코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있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제가 작성한 이 코드들을 참조를 하셔서 여기 뭐 에러가 있네요. 잠깐만 여기서 바꿔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요 빨간색 라인이 좀 보이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뭔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에러가 만들어져요. 지금 제 경우에는 이런 에러가 보이도록 익스텐션을 좀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VS 코드가. 여러분들은 이런 익스텐션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이상하게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기호가 여기 코드 내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게시판에다 무조건 하고 글을 남기셔야 돼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히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데 왠지 모르게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오류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수 기호가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는 특수 기호를 찾아내는 그러한 익스텐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게시판에다 뭔가 이상하면 항상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수 기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로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개가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떠 있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하면은 사라졌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기호를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이걸 제거하는지 그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분명히 코드는 정상적이고 단순하게 딱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왠지 알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게시판에다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코디네이션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은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일랜드 부분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하시면 되고, 아일랜드 두 개가 있어요. 요것과 위에 또 있죠.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였나요? 게스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다한 다음에 보드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보드는 이전에 작성되어 있던 코드들을 바탕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이렇게 보드 코드죠. 그래서 요 테스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요네 개의 파일을 하루 아침부터 아마 밤까지 하루 원종일 작업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들을 재현을 하시고 확실히 재현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